돌리기 돌리기 짧게로. 배치를 하나 요 정도면 네, 옆 돌리기 짧게 득점. 자, 득점 이후에 다음 배치도 일단은 뒤돌려치기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내공도 좀 떨어졌고요. 네, 뒤돌려치기. 네, 좋아요. 김세현 선수네요. 네, 김세현 선수네요. 점은 참 잘해냈는데 다음 배치가 옆돌리기가 내공도 좀 붙어있고 일목적구도 좀 붙어있어요. 조금 예민합니다. 자, 예민한 공인데도 잘 쳤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9-5가 됐습니다. 돌려치기. 아, 네. 좋아요. 아, 어퍼컷을 잘 피하고 네, 득점이 됐습니다. 네. 이 어퍼컷 키스라는 그 재밌는 이 용어가 진짜 참 잘 만들어 놓은 용어 같아요. 그리고 다음 배치를 오, 이걸 앞돌리기 짧게로 갑니다. 내공과 일목적구를 교차를 완벽하게 시키겠다는 거죠. 여기서 교차를 시켰어요. 아, 시켜냈어요. 네. 아, 잘 칩니다. 9-7까지 달아붙었습니다. 초반에 마르티네스가 행운의 득점을 가져가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온 것처럼 느꼈는데 역시 조재우 선수 팽팽한 긴장감을 자, 만들어냈어요. 키스 빼는 거 정말 놀랄 만큼 예리하네요. 이 공을 비껴치기 대회전 가나요? 자, 여기서 우와. 비껴치기 대회전이에요. 기가 막힌데요. 아, 진짜 기가 막힙니다. 이런 공들은 길을 보는 게 이 배치를 비껴치기 대회전으로 칠 수 있다라는 걸 그걸 보는 게 실력이죠. 네, 그렇습니다. 네. 그리고 왼손으로 공략하는 앞돌리기인데요. 예민합니다, 이것도. 와. 하, 이거 진짜 잘 됐군요. 지금 마르티네스가 지금 어허 분위기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재우 선수가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. 이 3세트는 이런 뭐 팀의 에이스끼리 나와서 대결하는 상황이기